본인은 지금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기점에 와 있거든요. 내 남편을 못 믿는 것 같아요. 요즘 좀 사실 네 너무 꼭뭘 잘못하는 건 아닌데 네네 의심스러워요. 의심스럽고 못 믿어요. 그리고 본인하고 바라보는 길이 달라요. 제가 볼 때는 본인 아이 원하죠. 네. 근데 남편은 원하지 않는데요.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? 저한테는 그렇게 말안 말안 해요? 해요. 말이랑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온 거죠. 제가 볼 때는 남편은 그냥 본인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 것 같아. 아이한테 어떤 책임감이나 아빠로서나 가장 역할하고 이게 부담인 것 같아요. 그냥 즐기고 살고 싶은 사람. 한량의 사주거든요, 남편이. 네. 그리고 예전에 연애할 때도 재밌지 않았어요? 너무 잘해줬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좀 적극적일 거예요. 그리고 인물도 좋아. 그러니까 본인이 홀랑 넘어갔어. 저런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, 그리고 적극적이고, 근데 이 사람이 이벤트도 잘하는데요. 진짜 네 자랑하기 바빴죠. 너무 저 잘했어요. 최고의 남자였어요. 근데 지금에 봐서는 이거는 남편이 아닌 것 같은? 그냥 가족 같아요. 그런 말 있잖아. 가족끼리는 안 하는 거야. 맞아요. 지금 딱 그게 보이거든요. 참, 네, 되게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겠고 원래 안 그랬거든요. 가만히 안 두는 사람인데 저를. 그쵸. 근데 좀 그런지 잠자리 안한지 1년 가까이 되니까 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. 뭐 말로는 애기를 갖고 싶다 하고 하는데 저는 진짜 애를 갖고 싶거든요. 근데 1년 가까이 안 하니까. 아니, 애를 갖고 싶다는 사람이 1년 가까이 잠자리를 안 해요? 네.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. 얘기를 했으면 제가 뭘 생각을 다시 하든지 하겠는데 말이랑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. 수상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요. 근데 행동으로 봐서는 뭔가가 잡히는 건 없어요. 없고. 이 잡히는 건 사람은 없어요. 좀 철저해요. 일하고, 퇴근하고, 그리고 투명해요. 누구를 만난다, 어디 있다, 투명하게 일일이 얘기 다 하죠. 오히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. 꼬박꼬박 보고 잘하는 사람이 더 수상하다고. 저 생각도 못 해봤어요. 배려인 줄 알았죠. 맞죠? 그리고 늘 어디를 가든 본인한테 얘기를 다 하잖아요. 누구를 만났다, 그리고 1차 어디고, 2차 옮기면 전화하죠. 전화하면서 또 얘기하죠. 그리고 또 지금 집에 간다, 다 하죠. 근데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? 영상통화 안 하는 이상, 그죠? 믿었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늘 자상한 사람이야. 너무 나에 대한 배려가 많아. 본인은 의심을 안 했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상하잖아요. 얘는 갖고 싶다고 하면서 잠자리는 안 하고. 안 맞아요. 근데 제가 볼때이 사람 끼가 많아요. 여자가 있는 걸까요? 있다고 보여요. 제가 볼 때는. 근데 이 사람은 뭐가 걸리지를 않아. 보통 남자들이 바람을 피면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뭐 습관이던가 그게 있거든요. 그럼 예를 들면 전화기 들고 화장실, 욕실에 뭐 간다거나 꼭 자기 자리에도 전화기를 꼭 옆에 놔둔다거나 아니면 수시로 전화기를 본다거나. 근데 이 사람 그렇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대단해요. 들킬 일이 없는 사람인 것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. 같아요. 근데 본인은 너무 믿었거든.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, 집에 가서. 이 사람 행동을 한번 보세요. 본인이 너무 믿었고 의심을 안 했었던 거예요. 근데 분명히 뭔가가 드러날 거예요. 그리고 이 사람이 한번 나가면 꼭 새벽 2, 3시에 올 때가 있어요. 항상 그렇진 않아요. 그쵸? 그때는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.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또뭐 미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. 일단은 본인이 바라보는 미래와 이 사람은 달라요. 차라리 그러면 터놓고 얘기를 해서 나는 애를 원한다. 근데 당신하고 해서 애를 낳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못 살겠다를 한번 해보세요. 아니라고 철수같이 말은 하거든요. 자기도 애를 원한다고. 그리고 본인도 이혼을 꼭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지금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혼란스러워요.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보세요. 그냥 잠자리를 안 하고 애를 원하는 거는 나중에도 할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여자가 있는 건 다르잖아요. 이건 정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다음에 또 바람 펴요.
진짜요? 네. 사주에 그게 들어있어요. 사주에 보면 한량이거든요. 그리고 내 사람이 될 때까지는 엄청 잘해줘요. 네. 그리고 꺼다는 볼 있잖아. 잡은 고기 떡밥 안 준다 알죠? 이제 결혼했잖아요.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본처.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의 대감님들 성향. 그러니까 이 집안 내력이에요. 위에 할머니들이 보면은 첩에 첩 계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집안 내력은 모르시잖아요. 네. 한번 물어보세요. 제사 지내요? 지내요. 제사 지낼 때 밥 세 그릇 드는 거 없는지 한번 보세요. 이 조상의 내력이고 이 집안 남자들의 내력이에요. 그래서 바람을 피든 후처를 드리는, 예전에는 첩을 집에 드렸지만 요즘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럼 나가서 하는 거예요. 이 사람은 두 집 살림할 사주예요. 생각도 못했어요. 그렇죠. 왜냐면 너무 자상했고 본인한테 네. 잘했으니까. 네. 그리고 본인이 먼저 이 사람한테 다가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본인을 꼬셨잖아요. 네. 그리고 너무 좋아했잖아요. 좋아한 건 맞아요.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. 그 다음 또 다른 여자. 그러니까 애를 낳기 싫은 거예요. 즐기고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. 그러니 본인이 애를 원하니까 본인하고 잠자리를 못하는 거예요.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. 그렇죠. 피임을 할 수도 없잖아. 네. 그러니까. 다른 데 가가지고 기운 쓰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. 여자가 애를 원하지 않으면 피임을 한다거나 하면 뭐 할 수는 있지만요. 일단은 본인이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하는데 남편분은 애를 원하지 않거든요. 좀 남편이 보면 굉장히 한량이고 좀 즐기고 사는 사람 같지 않아요? 완전 끼가 없지는 않아요. 근데 한량이라고 다 바람기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즐기는 거. 네. 여행도 한 번씩 가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. 거기다가 네.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. 술 좋아하고. 네. 자기 혼자서 조용히 있는 것도 좋아했다가 술도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흥이 있는 사람이란 네. 말이에요. 그래서 자기만의 생활을 더 누리고 싶거든요. 그럼 왜 결혼을 하자고 왜 그랬을까요? 근데 또 본인이 좋으니까. 너무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기적인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바람만 안 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. 네. 나이가 좀 더 들면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. 나는 애 낳기 싫었는데 아 이제는 너 닮은 애를 낳고 싶다 이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바람이 있다고 보이거든요. 그러니 바람 핀 사람하고 본인이 살 수 있겠어요? 와, 못 살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바람만 아니면 기다릴 수도 있어요. 몇 년 뒤에는 애를 낳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원래 밖에서도 여자를 거느리는 사주가 되고 한량의 사주지만은 옛날 같으면 첩을 거느리는 사주가 들어있어요. 근데 집안 내력이 들어있어서 그래요. 바뀌긴 힘든 거예요.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구슬에서 푸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. 네. 그냥은 바뀌기 힘들어요. 그리고 조상을 푼다 해도 사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은 바람을 피고 지나가요. 그럼 본인이 그걸 안 봤으니까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어야 돼요. 일단은 가서 네. 바람 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. 그럼 누가 오 나 바람 피워 누가 그러겠어요. 네. 본인이 너무 착해 순진해. 네. 그런 거 아니냐 또 할 수도 있어.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한번 잘 보시라고. 그리고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. 아이를 갖고 싶다 해놓고 잠자리를 안 하는 거는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한번 해보세요. 네. 그렇게 하시고 남편이 사실은 아이 낳고 싶은 생각이 아직 없다 하면 그럼 본인도 기다리겠다를 하셔야 돼요. 본인도 너무 주장을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부담이 되다 보니까 본인하고 잠자리는 못 하겠고 근데 또 잠자리는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어떤 여자를 만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. 그죠? 네. 사람이 상황을 안 봤는데 무조건 욕할 수는 없어. 근데 하지만 하면 안 될 일을 해버린 거예요. 오히려 본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지. 거짓말로 나도 애 낳고 싶다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되고 근데 남편과 좀 터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. 일단은 지금 제 말 듣고 충격도 있으실 거고 바람 폈는지 안 폈는지 이거 확인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. 제가 볼 때는 이분 사주가 이렇고 그럴 거다 하지만 본인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. 아이 문제. 그리고 아직 젊은데 평생을 본인은 아이 없이 이 사람만 하고만 살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세요. 그걸 잘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충격받아서 좀 멍하신 것 같아요. 의심도 안 했었죠. 네. 조금 근데 그런 거 아니야?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냥 흘렸을 거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얘기도 잘해보시고
한번 잘 짚어보세요. 그리고 남편, 뭔가 잡히는 게 없다 있잖아요. 바람피는 뭔가 건덕지가 잡힐 게 없거든요. 철저한 사람이거든요. 근데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. 남편은 똑똑해요. 지능적이고 좀 완벽주의자고.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낸다든지, 그리고 본인을 너무 잘 알아요. 그래서 전화해서 나 지금 누구 만나, 어디가, 본인 확인 안 하잖아. 주변 사람들하고 안 만나잖아요. 그러니까 거짓말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보여요. 이용하는 거네. 친구 누구 만나, 잘 갔다 와 하잖아 본인은. 맛있게 먹고 와, 재밌게 놀다 와 하잖아요. 본인 다 기다려주고 다 받아주지. 나 진짜 믿었는데. 그러니까요, 믿으니까. 근데 본인은 일단은 의심을 하는 것도 나쁜데요, 본인은 너무 믿고 잘해줬어. 그냥 다 믿어줘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 하기가 굉장히 쉽다, 좋다,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면은, 나도 갈게를 한번 해보세요, 그러면. 친구 누구 만난다 이러잖아. 그러면, 나도 가도 돼? 옛날에 본 적이 있으니까 아니까. 어차피 결혼했는데. 그러면 나도 갈게를 한번 해보세요. 어떻게 나오는지. 그러면서 차근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네.